내일은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지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태근 팀장이 내일 가장 간판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오늘 하이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빅히트에서 네. 사명이 바뀌었는데요. 네.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전에 계속해서 그 의무보호 예수 물량 때문에 해제되는 부분들 때문에 말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 물량들이 지금 간단히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방시혁 대표가 1230만 주 그리고 넷마블이 708만 주 정도가 있는데 이 물량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타 한 1.4% 정도 47만 주 이 부분은 뭐 추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상한 우선주 같은 경우도 88만 주 정도가 있는데 이 물량도 부담이 되지만 전체 1%가량 밖에 안 되는 물량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있는데 이게 한 106만 주가 됩니다. 그 전체 주식 비중에서 24%가량이 되는데 근데 아마 이 부분은 호재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출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10%가량 또 반등을 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우려감들은 좀 해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최근에 이타카인수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5월 달에 그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물량들 다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화면에 차트를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일 같은 경우에 저점 대비해서 9%가량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뭐 3월 10일경에도 60일선을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반등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어차피 시초가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2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0일선에서 정말 착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내일 좀 유상증자 네. 또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인데 내일 네. 괜찮을까요?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 그 시기가 좀 뒤에 밀려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제3자 배정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공모 방식이면 부담이 되겠지만 유상증자 방식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려가 좀 컸었던 의무 물량 해제 이 부분은 좀 모두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원철 대표님의 내일장 간판주 확인해 볼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로보스타라는 종목이고요. 네. 일단 이 기업은 최근에 시장에서 LG그룹이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이제 포기하면서 반사익을 받는 섹터가 이제 크게 이제 뭐 배터리 그리고 이제 로봇 이렇게 관련주가 있는데 일단 배터리 쪽은 이제 오늘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로봇 관련주들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약 한 30% 정도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된다면 시장에서 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작년에 이제 현대그룹을 시작으로 뭐 로봇 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네. 이제 로봇 회사도 인수하고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까지 이제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통신사에서도 KT에서도 로봇 사업단을 이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UCLA 이제 교수님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 로봇 사업단의 이제 고문으로 이렇게 또 안치면서 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뭐 다양한 방면에 이제 좀 자동화되는 설비를 위해서 좀 로봇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로보스타, 로보로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도 그냥 LG가 30%의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로보스타를 한번 중심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로보스타를 말씀드렸고요. 뭐 매수가는 4시 초과일 것이고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7,400원. 이 박스권 구간에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직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에 좀 고점 부근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 전 고점, 1월 말 고점인 한 34,000원 정도 잡아보면 괜찮을까요? 이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뭐 여기 뚫으면 이제 아웃오반이라고 보고 있고 뭐 뚫을지 안 뚫을지는 뭐 시장이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딱 네. 거기까지는 먹겠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는 거는 크게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잘 참고해 보시면서 내일 시장 전략 세우실 때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